시작하겠습니다.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데요. 제가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계속 발전해왔죠. 그럼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평등입니다. 저희가 대중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로 우리 대중들이 중심이 돼서 주체가 돼서 주권자가 바로 민주주의, 평등한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 주권자, 바로 대중이 바로 주인이다. 자유주의, 자유주의 얘기하는데요.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국가,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기득권자들의 재벌과 가진 자들의 자유와 그들의 이권만을 보장하는 국가가 바로 윤석열 국가, 검찰 국가다. 다시 한번 정의 내리면서 우리가 주권자고 우리가 주인인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슬이님, 네. 또 서리꽃님, 또 네, 조금주님, 사랑디엔 이별님, 신림동 체계바라님, 조빵님, 안녕하십니까? 숲길님 안녕하세요. 공기정아 안녕하십니까? 송학임님, 이중희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하호호님, 네, 인내천님, 이경태님, 조꼬라떼님, 사랑디의 이별님, 순종희님, 고인사님, 나무꿈님, 김규환님,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최우님, YS초님, 네, AK님, 서리권님, 정영희님.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또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계속 집회 나갈 때마다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만나서 인사 저한테 주시고 서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예.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슈퍼멀치님, 네, 순종이님, 기다린다님, 진성태님, 문향숙님 오늘도 채팅방에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공론장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오늘 프로그램 순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코멘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멘트 뉴스는 오늘을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김병삼 기자의 맞춤 본래. 김병삼 기자의 맞춤 본래는 일본. 일본을 가까운 이웃 국가로 표기한 윤석열 정부. 네. 그리고 조선일보 얘기를 또 갖고 나오셨어요. 조선일보 TV조선이 주식 가지고 있는 24개 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김병삼 기자의 맞춤 본래 인기 코너죠.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대 전 의원의 K1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와 또 천공 관련 부분이 수사가 지정되고 있는지 실제로 당사자이기도 하죠. 김정대 연세대학교 개공 교수 모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부동산 쪽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요. 우리 한문도 교수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내 집도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기 코너죠.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자들 우리 남태호 임세훈 두 분이 상을 드립니다. 후보자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고는 나갔습니다만 후보자들 보건복지부가 후보자로 들어와 있고요. 김기현, 유동규, 조수진 이 네 사람의 후보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을 드립니다. 시간에 투표하셔갖고 누가 정말 대상을 받았고 받아야 되는지 오욕과 치욕의 상이죠.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채팅방에 투표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을 드립니다 할 때 저희들이 오픈할 것입니다. 자, 우리 뉴스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알아보죠. 우리 김병삼 기자 모시기 전에 우리 상을 드립니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 점입 가격입니다. 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TV 어느 TV에서도 생중계하고 말이죠. 예, 뉴스에서는 마치 뭐 역전 드라마가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계속 보도해 됩니다. 전당대에 뭐 내용도 없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누가 친윤이냐, 누가 비윤이냐, 누가 반윤이냐,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왕창 밀고 있는 김기현, 아 이거
부동산 투기, 땅 투기해서 돈 받아본 사람, 돈 번 사람 아니냐.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 장애를 끼치고 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 예, 참 대단합니다. 그래놓고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탄핵 발언이어서 또 발리든 날리면까지 스스로 또 자백했어요. 이 문제 우리 상을 드립니다 해서. 자책골로는 김기현 몇 등을 할 건지 우리 한번 심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2007년도인가요? 김기현이 소유한 땅이 갑자기 검토 대상이 되고 기본 노선으로 확정됐다 그러죠. 참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이거 검찰 수사 왜 안 하십니까? 빨리 하세요. 검찰 수사. 예? 도로 방향을 비틀어서 바꿨다 그럽니다. 이거 시민단체에서 분명히 고발했을 텐데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고발하세요 빨리. 그리고 검찰 수사하세요. 자 윤석열. 아 참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데요. 노동조합을 재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노동조합을 좌파로 공격해서 파시즘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 흉내내는 것 같아요. 네. 타겟을 삼고 적으로 삼고 좌파를 공격했었죠. 당시 히틀러가. 그러면서 파시즘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용이 없어요. 네. 노동조합의 기득권, 젊은이들이 희망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상화돼야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조회계 투명성이 기업의 납품 시스템, 기업 생태계 시스템을 왜곡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폭력과 불법 보고서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이 발언, 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한 국가의 국무회의에서. 이거 사실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노동조합과 일자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노동조합이 일자리를 빼앗습니까? 노동조합이 들었으면은 기업에서 채용하려고 하는데 방해합니까? 면접 못하게 합니까? 네? 일자리는 말이죠. 아주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 거예요. 기업의 투자, 또 환경, 글로벌 경제 등 경기 침체, 또 조건 이런 거와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기업이 채용 공고하죠. 아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채용 안 합니까? 아 이런 한심한 얘기가 세상에 있습니까? 예? 노동조합이 기업의 납품 시스템과 생태계를 파괴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태계를 파괴한대요. 기업 생태계를. 네. 또 원전 생태계 쓰면서 이제 기업 생태계까지 쓰는데요. 기업 생태계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기업 생태계 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네. 이건 자본주의 질서예요. 결국은. 어떻게 이 자본주의 질서가 잘 돌아가게 하는지. 기업이 기업을 운영할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대한항공에다 대고서 마일리지 올려라. 마일리지 내려라. 그 기업 생태계 파괴하는 거예요. 네? 그 기업 생태계 파괴하는 거라니까요. 유도하고 설득하고 환경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보면요. 기업을 완전 자기 발밑으로 봐요. 니네 말 안 들으면 검찰 수사하겠다 이거죠. 기업이 쫄아갖고 말이죠. 다 들어줘요. 참. 기업 생태계는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아니 노동조합이 있으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이 망가집니까? 아니 납품하는데 왜 하청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지금 원청에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니에요? 노동조합을 거기다 끌어들이십니까?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가 뭔지 하나라도 적시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 불법 행위가 뭔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무조건 불법 행위를 한대요. 자 민주노총에서 하동호태 발표했죠. 거기 민주노총에 들어서 있는 경향신문 사업물 보조금이 30억 받은 게 전부라는 게 아닙니까? 관련법에 입각해서 지원받았대요. 자,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 서명한 윤석열입니다. 네, 그 서명용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역사와 국민에게 심판받을 일입니다. 정적이자 국회 다수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아, 증거 있으면 기소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구속하겠다고 체포동의안 보냈습니다. 내용도 전혀 없는. 네? 대통령 권력에 취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회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반드시 국민과 역사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최초의 서명자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호.
이 사람들 심판받을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통과됐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좀 이제야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본회의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한대요. 파업 노동자들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파업하면은 손해배상 몇 억, 몇십억 물려갖고요. 파업도 못하게 하는, 기본권도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 자, 마지막으로 높은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또 부동산 가격 하락. 이 문제는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점 본래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병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맛점 플레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갖고 나오셨죠? 네. 북한은 적,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다. 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새로운 국방 백서를 썼는데요. 네. 예,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어... 아, 북한은 적, 그리고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 첫 표기라고 해서. 어, 저 국방부에서 썼어요. 예, 국방 백서, 2002 국방 백서를 이번에 새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발간했는데요. 네. 2022년이요. 네. 네네, 이 안에 이제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기가 첫 번째 표기라고 합니다. 저 해방 네.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그 박정희... 이전에는 뭐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한다, 뭐 이런 거는 예전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네. 있었는데 일본을 가까운 이웃이다라고 표기한 것은 이제 해방 이후의 첫 어째 사례인 걸로 박정희 때도 예. 저런 표현을 못 썼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국방백서에 보면요. 뭐, 네. 주변과 관련한 기술에서 일본에 대한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다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사과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 네, 사과부터 해야지. 네, 전혀 없으면서 이제 네. 이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무현 때 정부에 했던 거를 우리는 계승을 했다. 노무현 식으로. 정부 계승한 정부가 윤석열 네, 정부예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한 이웃 국가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설린 관계를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노무현 정부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셨던 대통령이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하면은 뭐 바로 발포하라라는 어떤 그런 연령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뭐 되게 유명하죠. 일본 대사를 불러서 막 두 시간 동안 막 역사 교육 가르치시고 뭐 그랬던 강경한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등하면서 때로는 니들 잘못하면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관계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완전히 친일적인 어떤 행각을 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후쿠시마 원전은 폭파되지도 않았고 방사능이 유출되지도 않았다. 이거는 뭐 일본 극우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김이가요가 서울 한복판에서 끌려지고 올려퍼지고요. 뭐 네. 사실 이런 거는 그 이스라엘에서 네.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뭐 네오나치를 찬양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김이가요는 분명히 그런 성격이 강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본과의 우리의 관계가 가까운 이웃이다.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네. 얘기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100년간 일본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당했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가까운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게 김병삼 기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방일 네.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G7에 이제 일본이 초청해 네. 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야, 같이 해. 네.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하고 니네를 우리 가까운 이웃이라고 우리 국방백서에 명시했어. 네. 나 좀 초청해 줘.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뭔가를 이제 밑밥을 까는 듯한 이제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아, 뭐
이러한 내용을 이제 그 구구 뭐 이제 신문에서는 반일이 이제 없어져 간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일이 없어지고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본도 많이 방문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반일을 주제로 한 영화도 뭐 흑인이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일은 없어지고 이제 친일로 가기 위한 예. 밑밥을 계속 이제 친일 세력들이 하고 있지 않나.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TV조선 네. 요즘 방통이 문제로 아주 시끄러운데요. TV조선 예, 두 번째 소식. 네. 예, TV조선 주식을 가지고 있는 24개의 기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 예. 어느 기업이에요? 이 24개 중에서 네 군데는 네. 조선일보 관련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20개 기업을 그동안 이제 기타 주주라고 그래가지고 명단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네. 어떠한 기업이라는 게 이제 다 밝혀졌죠.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삼흥. 그런 데가 있네요. 네, 삼흥이라는 기업이고요. 2011년도에 150억 원에 주고 TV조선 주식을 300만 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수상한데 뭐가 네네. 있다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동일 기업 자회사인 DI 동일 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대한재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사인 사만 네트워크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 ST, 그다음에 TCC 스틸, 뭐 녹십자, 네. 자동차 부품 업체인 서현,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네. 뭐 SPC 기업인 파이클라스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뭐 네. THN이라는 것도 있고요. 샤니, 네. 이제 SPC 계열이죠. 그다음에 SPC 삼립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옥션, 그다음에 이화공영. XM 그다음에 뭐 대학도 있습니다. 세종대학, 동서대학이 있는데요. 동서대학은 장재영 의원이 지방에 사고 있는 그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죠. 네. 이게 자체 주식은 몇 퍼센트입니까? 자체 주식은 네. 조선일보가 21.95% 네네. 네네. 이렇게 하면서 언론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네. 언론 재벌이죠, 결국은.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주식을 네.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이름이 밝혀졌는데요. 예. 요게 관련된 어떤 이런 광고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족벌 언론이기 때문에 네.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어떤 이 기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을 이제 정하면은 그 기업을 향해서 막 공격적인 기사를 많이 쓴다고 해요. 예. 계속. 그럼 그 기업에서 말을 하겠죠.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광고 줘야지.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상품을 쫙 깔아놓고 뭐 주식을 좀 이렇게. 뭐.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종편 그 이명박 때 네네. 종편 채널 만들면서 TV조선 네. 그때 아마 이렇게 다 주식을 사게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갖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식을 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산 기업도 있을 테고. 네네, 맞습니다. MBN이 이게 지금 허위로 임원들에게 주식을 사게 해왔고 한 6개월 정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에서. 네네.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 기타 주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네. 뭐 국민들이 알아서 이 기업에 대한 철퇴를 내리지 않으실까? 이게 아마 종편과 관계 있어. 종편 처음에 만들 때 MB 때. 네네. 그때 아마 해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종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종대의 K1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어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아, 지방에서 네. 예, 뭐 행사가 또 좀 있고 집안일도 해서 네. 월요일이 아니라 이번에 수요일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장현주 네. 변호사가 급거 투입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오늘 장현주 변호사인데. 예. 예. 더 저희들 입장에서 때 매칭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옮긴 김에 한번 아예 옮겨도 되고요.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24일 날이 이제 1년 되는 날인데 네. 벌써 뭐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죠. 뭐 이런 1년 전쟁 1년에 대한 방송에서 워낙 많이 다뤘고 조금 안 짚어본 것만 간단간단하게 예, 하면은 일단은 문명사적 전쟁이다. 아. 문명사적 전환의 전쟁이었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국제질서가 열릴 때는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냉전은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걸프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세계화 시대 30년 이후에 일어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초독점의 시대로 가는 초독점의 시대. 예, 이제는 그 전 세계 플랫폼 기업에 의한 완전한 절대강자들에 의한 어떤 과두체제 이렇게 가는 어떤 새로운 질서 재편에 아, 그 네. 위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해석이시네요. 예, 또 문명사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전쟁은 군산복합체가 네. 하나의 배후 핵심 세력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전쟁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의 군산복합체가 완전히 종속된 전쟁이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한 명의 그 자금력이면 방산업체 미국의 상위 다섯 개 업체를 싸구도 났거든요. 그리고 직접 우버 택시, 스타링크 위성,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가서 직접 전쟁을 수행해버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의 힘이 거의 폭발적으로 그 보여진 양상인데 이걸 언론이 잘 안 다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예, 전쟁터에는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시험장이 되고 어떠한 규제도 없이 예컨대 미국 내에서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건 사용이 금지돼 있거든요. 네. 개인 정보를 가지고 얼굴 인식을 하는 걸 금지돼 있는데 그런 어떤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가니까 오히려 이런 기술이 전쟁에서 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웅이 돼서 돌아왔어요. 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규제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데 기술의 해방구를 형성하면서 어떤 새로운 보여진 현상들. 그래서 급기야는 작년에 구글 회장 에릭 슈밋 회장이 네. 급거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너무 기술의 새로운 현상이 많아지니까 인터뷰를 하고 방문해서 쓴 짧은 논문. 네. 그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게 요즘 기업에서 내는 이런 보고서들이 펜타곤 보고서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됐는데 제가 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예, 오, 예. 여기 국내 귀화하신 분들. 예. 가족이 다 우크라이나 있는 뭐라 그러세요? 네. 제 짐작대로예요. 자기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이후에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될 걸로 확신한데요. 휴대폰과 트위터로 전쟁을 다 했는데 모든 국민의 아침 일과가 일어나면 휴대폰 키는 거거든. 이걸 알아야 내가 생존할 수 있어. 그래서 맞다. 그게 저기 전 세계 위성 와이파이를 최초로 사용한 국가고 우리 다 지상기지국으로 하는데 거긴 우주 위성 와이파이로 다 이제 하게 되니까 이런 최첨단 실험적인 기술들이 우크라이나로 다 들어가요. 네. 반면에 러시아는 그런 인프라가 따라주질 못해가지고 이제 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명사적인 의미를 언론에서 잘 안 짚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전쟁에 관해서는 일단 네. 저는 미국 내 포린 어페어즈에서 지난주에 그 전문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주 흥미있는 현상은 네. 뭐냐면은 지금 현재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한 걸 인정하고 종전 협상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여기에 전문가들이 완전히 팽팽하게 갈라졌어요. 그래요? 네.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이 숫자가 똑같게 나왔는데 그래, 전 세계 겁니까? 석학들이 똑같이 나가라졌어요. 그런 겁니까? 그건? 한쪽은 이제 그 기업과 연결돼. 예, 조금 타협을 하더라도 평화가 옳다. 또 한쪽은 이제 그 아니다 그랬는데 두 갈라진 양상을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네.
이제 존 미어샤이머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예. 종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처음부터 자유주의와 독재의 전쟁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그 자유주의자들 시각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전쟁 이렇게 주로 하는데 그런 전쟁은 처음부터 아니었고 세력권의 전쟁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세력권을 부정하면서 생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세력권을 인정해주라. 이게 이제 헨리 키신저나 존 미어샤이머 같은 오히려 현실주의자들 시각이고 네. 그 반대편의 자유주의자들은 러시아는 전체주의고 중국도 저 권위주의고 이럴 때 서방의 단결을 이뤄낸 전 세계 민주주의 국 진영의 단결을 이뤄낸 말들에도 이념과 가치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세력권 경쟁이란 감각이 없어요. 이 자유주의자들. 오랫동안 미국이 단일 패권을 노려왔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그런 감각이 사라지고 우월감과 그 세계의 민주주의와 예. 시장 경제를 전파했다는 이런 어떤 어느새 미국이 선민 사상에 있다 보니까 이런 세력권의 현실주의 사상을 거부하고 이건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하기 좋은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 리버럴 베이스, 자유주의 베이스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호전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그런 지성인들이 네. 완전히 이런 시각으로 갈려있는데 우리 사회 주류 시각도 이건 민주주의와 독재의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네. 경향이 있고 북한도 그렇잖아요. 악마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국제정치에 도덕을 개입시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죠. 원래 자유주의자들이 다 도덕을 개입시킵니다. 예, 그것처럼 위험한 네. 일이 없는 네.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어떤 세력균형을 보고 지정학을 보는 게 차라리 솔직하고 평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격렬한 논쟁. 네, 의원님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을 번 기업이 엄청나다. 미국 네. 기업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간을 다 죽이고 학살하고 말이죠. 그리고 평화를 깨고 에너지 네. 전쟁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전쟁을 사실상 부과시키고 네. 우리 같은 나라라든가 약소국 이런 데는 또 경기가 또 침체되고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 한 1년 됐으니까 이제 좀 종전하고 평화로 해. 네. 이게 다 사실상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러시아의 전쟁 양상이 네. 단순히 어떤 그 전투원들끼리 군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네. 최근에는 에너지 기반, 그다음에 주거 시설, 네. 그다음에 식량, 네. 물류 네. 이런 어떤 그 인간 생활의 기본을 파괴하는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차 세대제보다는 전략 폭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그 저기 전통적인 어떤 그 군대 간의 전쟁을 이미 넘어서 버리니까 네. 이게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치달으니까 전쟁을 끝내기가 어려워졌고 이게 한국 전쟁 양상입니다. 언제까지 가요 이거? 그러니까 우선 미국은 마쿠 협상으로 러시아하고 네. 종전을 협의하고 있지만 네. 우크라이나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이승만 같은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종전이 돼도 문제인데 너무 파괴돼서 이거 재건 자금에 우선 천억 달러를 긴급히 넣어야 됩니다. 지금 전비로 투입한 게 미국이 천억 달러 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들이 또 내고 해가지고 한 뭐 2천억 달러 가까이 전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전쟁이 딱 끝나도 당장 인도적 그 구호와 재건에 필요한 돈이 천억 달러고 많게는 국가 정상화까지 1조 달러까지 보고요. 바이든이 그 기습 방문이라고 할까요? 예, 하여튼 예. 그 언론사 기자 두 명만 데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비공개를 했다 공개한 바이든이 갑자기 그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 왜 그럽니까? 일단은 전 세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그 저 캠페인을 계속하기 위함인데 공화당이 요즘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전쟁을요? 이제 전비 지원 이거 아~ 너무 많이 준다. 아니 전쟁 초기에는 안 준다고 민주당을 공격하더니 이번엔 또 너무 많이 준다고 네. 공격을 하고는 거기도 예.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예. 바이든이 가서 약속한 건 5억 달러 지원이니까 사실 푼돈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이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 게 유럽이 지쳐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지쳐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막
이제 좀 더 지원해 줘. 그런데 미국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타트 중단 법안까지 제출하고 말이죠. 네. 핵군축이죠. 예, 미국과 핵군축 문제. 예. 이건 이제 핵 전략을 앞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핵 그 제한 협정 또 감시 사찰 네. 이런 거 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근데 단지 이 조약 폐기가 아니라 잠정 중단이죠. 폐기는 아니에요. 네. 예,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되면은 저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네. 전 세계적인 핵 확산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한반도의 안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이 핵에 관한 국제 레짐을 갖다 흔들어대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전 세계적인 핵 확산도 막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냉전식의 그 어떤 핵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둘 다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전 세계가 끝내라고 지금 하는 거지 당사자들은 더 굶고 더 고통스럽더라도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 3월 대공세가 예상된 3월 이후에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3월 이후부터 전 세계 이제 우크라이나발 2차 충격파가 그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나라의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북한이 그 지금 러시아하고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만강의 그 하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지금 러시아로 매일 화물 열차가 어마어마하게 출발하고 있거든요. 뭘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기나 탄약을 보내고 받는 거는 에너지, 식량 이런 어떤 그 북한에 필요한 물자들. 북한은 호기네 완전. 완전히 기회의 창문을 열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도 없고 그러는데 완전히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올라타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 러시아하고 갈 거야. 그치. 항상 걔네들 외교고. 네. 그래서 삼각관계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화성 15형도 중국을 향해 쏜 거라는 해석이 다분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북한에 대한 회의가 됐는데 중국이 박차고 일어서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안 쏘고 몇 달 참았는데 왜 이런 논의하냐 하고 쏴버린 거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린 러시아하고 함께 가겠다. 이렇게 되는 과거에 거죠. 했던 이제 등거리 외교 그 노선을 같이 또 북한의 외교 노선이라는 게 결국 그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양쪽 중국과 소련 속에서. 예, 그래서 저는 올해가 네. 저기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역시 3월이 고비다. 그때 한미 연합 그 대규모 훈련이 실시가 되고 이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경고는 뭐냐 하면은 사사건건 북한에서 건건 사사라 그러더라고. 관찰해서 일일이 대응하겠다.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이 보여도. 그러니까 요전에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하니까 F-35가 발진한 청주, F-16이 발진한 군산을 향해 두 발의 그 초대형 방사포를 정확하게 거리를 맞춰 동해로 발사했거든요. 그게 월요일 날 일어난 일이죠. 특이할 만한 사실이 저희가 봤을 때 의원님, 전에는 이제 미국을 향한 거였는데 이제는 네. 한국과 네. 일본을 향해서 타격을 삼아서 북한이 행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군사 행동이 벌어지는 당사국은 한국이건 일본이건 하는 족족 그대로 그 대갚아주는. 그리고 옛날에는 저기 작년에 보면은 연합 훈련을 네. 하고 그러면은 동해에서 한다 그러면 동해로 미사일을 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리 쏘면서 경고하는. 그러니까 이게 네. 3월에 이게 강대강 충돌이 한번 있는데 우리가 거대담론 차원에서 핵이 어떻고 확장 억제력이 어떻고 연합 군사 훈련이 어쩌고 그러는데. 실제 위기는 미세한 영역에서 이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국지적인 국지전이. 국지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신 겁니까? 이 전쟁 의지가 이렇게 하면 실제 전쟁은 안 나지만 굉장히 국지적인 영역에서 이제 그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통제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발생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해서 그렇죠.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게 있으면 위기가 발생해도 두렵지가 않은 건데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지난 무인기 사태 때 네. 그
윤석열 정부의 백배 천배 보복이라든가 확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감성적 언어가 너무 저기 충동적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국방부가 뜯어말겼어요.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군이 막 강경하게 나가면 대통령이 문민 통제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이러면서 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 내가 국채를 보호하는 책임자로서 결정하는데 군도 복종해라 이래야 되는데 예. 이번에 대통령이 쭉 그 제가 무슨 병정 노래하듯이 앞서가면 국방부가 오히려 신중하게 그걸 관리하면서 만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국방장관 같고 국방장관이 대통령 같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유사시의 위기시에는 통제 능력 불능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MB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입니다. 그때 정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엘리트 패닉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그 국민보다 국가 엘리트가 먼저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평도 포격전 때 그 우왕좌왕하고 완전히 무너졌네요. 이런 내부 시스템과 메커니즘 구조 분위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찰하죠. 그리고 옛날하고는 다르게 하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함정과 함정 뭐 이렇게 포와 포가 충돌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함정이 나타나면은 저기도 함정이 나오지만 해안포가 다 개문이 돼 있고 무인기가 날라오고 사이버전이 배합되는 이런 복합적 국지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국지전은 과거의 그 감각 갖고는 통제가 안 되는. 근데 이쪽은 윤석열 정권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지 이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뭘 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조지 부시가 테러 현장으로 바로 가가지고 소방관들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그날 하루에 세 건의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그게 미국의 비상 계획에 있는 문구들이에요. 그게 그 준비된 시스템이 딱딱 작동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번 무인기 때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수해, 카카오 먹통, 무인기.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시퀀스를 쭉 보니까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가 이미 마비 상태인 거예요. 그 용산으로 이전하면 정상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국민들이 나한테 책임 추궁할 게 두려우니까 그렇지. 미리 불필요한 그 강경 발언이나 그 과잉된 행동을 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지는 이 방식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게 모든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거죠. 이게 와 진짜 걱정 진짜 걱정된다. 예. 그리고 이것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안보 라인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면제자죠. 안보실 1차장 김태효 면제자죠. 그다음에 김성환 안보실장 그 석사장교 하루 군대 갔다 오는 거. 옛날 전두환 아들 시켜주려고 한 특혜 중에 특혜. 금수저 병역 뭐 하루 갔다 왔죠. 김대기 비서실장 6개월 방위 뭐 그것도 한 건 한 거지만 이러니까 어떤 그 이 전투 감각 내지는 이 안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신중한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그룹 싱킹 집단 사고가 돼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뭘 보여줄까 이 걱정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일 정권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그 리더십이 지금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유사하다. 그래요. 예, 지금 젤렌스키와 에르도안을 제가 비교하는데 네. 젤렌스키는 전쟁을 못 막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의 정말 그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망명하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광장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저기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거 메시지 뿌린 걸로 일약 영웅이 되고 그게 네. 국가를 구한 건데 네. 에르도안은 지진 난 지 사흘도 더 지나서 늦음하게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자기 변명하면서 이런 지진을 어떻게 막냐 이렇게 염장을 지르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부 비방한다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때 휴대폰에 연결해 호소하고 트위터 전쟁을 하고 막 사회관계망을 작동시켜 시민을 연결해서 나라를 구했다면 네. 터키에는 지금 연결된 세상을 그 유언비어 단속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 검열을 해버리니까 위기 대응 능력이 확 저하되는 거죠. 사회.
그게 에르도안의 길이냐 젤렌스키의 네. 길이냐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이태원 12구 참사에 보여줬던 모습은 에르도안의 길을 가는 거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위험의 칼날 위에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그렇죠. 왔습니다. 워낙 복합 위기 시대니까. 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위험의 칼끝 위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를 꿈꾸는 거고 전혀 기대하지 말죠. 우리가 바라는 게 예. 그건데 먼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심각하네. 지도자가. 그게 튀르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승만이가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진통일 맨날 하자 그러다가 이틀 만에 서울 한강다리 폭파하고 튀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가다 보니 너무 많이 가서 많이 부산까지 가서 또 되돌아와 대전으로. 가다 보니 너무 많이 간 거야 이게. 심지어 거기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비사가 밝혀졌잖아요. 그래갖고 진흙탕 그 뭐 지프차 타고 가다가 지프차가 빠져갖고 나와서 또 밀고 별쇼를 다 했었죠. 별쇼를 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혼이 빠져가지고 그게 바로 엘리트 패닉이라는 현상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도망간다. 네.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부터 준비된 심성과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자세, 네. 그다음에 꾸준한 훈련, 네.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한없는 애정. 이 여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여기서 용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이런 지도자의 덕목을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진실을 말해도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나라. 네. 언론이 진실을 말해도 고발당하지 않는 나라. 겸손 앞에 진실한 권력. 그다음에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고 담대하게 희생함으로써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것이 갖춰진 민주공화제도의 기본이 바로 선나라를 내가 원하는 나라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추운 데서 촛불 드시는 이유는 그래서 드시는 네.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천공인가 말이죠. 네. 그 언제 수사 받으셨어요? 아, 1월 4일 날 언론이 갑자기 천공 수사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 뭐 수사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뉴스를 들으면 위에 천공인 증상이 생겨요. 그랬는데 1월 4일 날 일찌감치 조사. 그것도 제가 독촉해서 받은 건데. 그래요. 최근에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예. 책을 쓰며 공개하고 폭로를 하니까 네. 이제 여론의 압박 때문에 밀려가지고 뭔 수사라도 하는 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최근에 나를 조사했다, 저를. 이렇게 브리핑을 하니까 언론은 요 며칠 사이에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오인을 한 거예요. 뭐 언론에서 지금 마치 굉장히 많이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감추지 않고 네. 모든 걸 다. 근데 천공 조사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네. 아니, 석 달이 지났어, 지금 이 제가 폭로한 지. 예, 예. 아직도 조사를 안 했어요. 성역이에요, 조사 못 해요. CCTV. CCTV는 없대.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한 장소에 CCTV만 얘기한 거지 주변은 또 아재예요. 그 안에는 보전 연화가 훨씬 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그런데 언론에 저기 CCTV 영상이 삭제됐다 이러니까 그걸 지난주 월요일 날 경찰청이 브리핑했거든요. 네. 목요일 날 천공 측에서 간 적 없다고 최초 부인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랬는데 그게 아차 싶었던 게 건데 이 CCTV 없지. 영상 없지. 나 부인해도 되지.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게 나오니까 이게 바로 갔다는 증거야. 움직일 수 없는. 그 전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안 갔으면 이런 행태를 보일 이유가 그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조용히 있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CCTV 영상이 있다. 이거 보존기한 엉터리다. 이러면서 일주일을 싸우니까 어제 언론에 확인해 보니까 한 기자가 천공을 만났는데. 만났어요? 저번에 TV조선에 부인한 건 왜곡됐다. 네. TV조선이 왜곡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입장이 없다. 또 바꿔. 또 바꿔. 이게 뭐예요?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저 매일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얘기가. 그러면 갔다는 증거가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단신 뉴스를 보니까 그 천공 스마트폰, 핸드폰. 네. 그걸 추적했는데 그게 없었다. 천공은 휴대폰을 쓰지 않아요. 항상 그 측근이 쓰고 모든 전화는 바꿔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 동행한 인물 휴대폰만 찾으면 되는데 제가 네. 동행한 인물을 알거든. 네, 누가 수행을 했는지. 네. 운전은 누가 했는지도 네. 알거든. 근데 제가 요즘 이런 걸 안 까고 있는 이유가 예. 경찰 하는 거 봐서
예,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제 입에서 뭔 얘기 나오는가 이것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기자들을. 그러니까 저기요, 고발은 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김종대 저게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면은 역으로 육군참모총장 천공을 조사해야 되는 사태가 되니까 고발을 했는데 거꾸로 자기들이 조사받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사를 해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거든. 경찰 골치 아프겠다, 진짜. 그러니까 아, 김종대는 일찌감치 지발로 와서 조사받았어. 그것도 자기가 조사받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일찌감치 저는 확 해버리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조사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그 더 탐사 조사한 것처럼 압수수색도 가고 뭐 김종대 털 거 없어? 네. 뭐 할 거 없어? 그랬는데 아니 그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3시간이면 조사가 끝나요. 근데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경호처하고 청공하고 다 조사받아. 그렇지. 경우가 이렇게 되고 나는 기다리고 룰루랄라니까 제가 고발인이 된 것 같고 그쪽이 피고라 발인이 된 것 같은 황당한. 그러니까 여기서 경찰 수사가 멈춰버려. 그리고 안 할 수 없고 뭐 했다 그러고 할 수 없고 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 게임에서 저는 개인이지만 아 제가 밀릴 것 같습니까? 거기는 시스템 아니에요. 예. 거대한 시스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다 제가 가진 거는 다 얼마든지 경찰 조사에 응하고. 네. 저는 뭐 체포할람 체포하고 조사할람 조사하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라. 기꺼이 다 해드리겠다. 아니 개가 물라고 할 때 앞니빨이 힘 있어요. 이때 확 뽑으면 여기 다 나가. 근데 더물어 하면 어금니는 힘이 없다고. 그때 빼면 된다고. 검찰이나 경찰은 개같이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사하셔라. 집에도 한번 와 보셔라. 그런데 이러면은 모든 게 그쪽이 조사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니 좀 국회에서 무슨 청공을 청문회 추진한다고 하더니 그거 못하는 것 같은 민주당에서. 그게 무산되는 걸 보고 청공이 국회 나오겠다고 또 요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열리지도 않을 청문회 출석하겠다. 아이고 하여튼 참. 이게 바로 증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이제 쭉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언론이 이제는 저를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제가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네. 법정에 가서 그 증언을 할 거 많이 지금 카드를 네. 준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러면서 하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뭐 CCTV를 까보기로 지네 자체 하나. 조사하면 될 거 아니야. 국방부 사람들, 그러니까 본 사람들, 국방부, 제보한 사람 다 물어보면 될 거야. 그럼 김종대 의원님 카드가 다 나타나는 거 아니야. 네. 국방부 육군, 그 입 다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가 돼야 되고 제일 한심하고 황당한 게 국민의힘의 A 의원이에요. 그날 청공하고 같이 간 저예요. 아직까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요. 이응 의원? A예요? 네, 윤입니다. 예. 굉장히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서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제 말이 가짜뉴스라는데 정작 네. 국민의힘의 당사자 의원은 그 말을 못해. 아직도 공개적인 입장을 못해. 그 사람 이름 이름이 까진 아니, 것 뭐, 언론에서 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일부러 그걸 안 쓰는 이유는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세상에 그날 관저에 그 국민의힘 의원 내외 청공 네. 그다음에 청공 운전사 청공 수행하는 거 예. 일정 담당 특보 예. 뭐 다 한 보따리가 갔는데 알겠습니다. 아 이제 더 듣고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2편 예, 예. 2편 듣겠습니다. 2편 하겠습니다. 2편 예, 예, 예. 우리 저 기다리신 분 있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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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저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 즉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별로죠. 예. 네, 네. 자, 우리 김종대 그 전 의원께서 이 청공 시리즈에서 너무나 얘기해 주셔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자,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부동산협회 회장이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전문성 있는 분이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인데요. 네, 교수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그 가장 이제 궁금한 게요. 부동산 예, 예. 하락이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어느 정도 갈 거냐? 물론 이전에 교수님께서는 부동산이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네. 수요자들이 네. 살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면 거래가 뭐 저절로 일어나죠. 부동산 뭐 대책이 없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책을 예.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가격이 아직 확실하게 이제 우리 일반 무주택자분들이 접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비싸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그 비싼 가격이 올해 안에 만약에 가격이 수준이 한 10에서 20% 더 하락하면 그 수준이 우리 수요자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에요. 아. 그렇다면 올해 안에 빨리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이 이제 정상화 될 텐데 네.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던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금 이제 뭐 집값 떠받치기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지연돼서 한 2, 3년은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판단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자연 조정되는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건 뭐 제가 코로나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네. 가격 수준이 그 우리 연봉 소득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요. 네. 주택 가격 부담이 뭐 원희룡 장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뭐 네. PIR 지수라고 해서 뭐 소득에 비해서 이제 한 뭐 20배 정도,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집을 살 수 있는 평균 가격이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선진국 보통 그 수치가 한 10에서 12예요. 그렇다면 50% 정도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조정이 돼야 네.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장관도 얘기를 했고 네.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뭐 동감이고 그런 지표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뭐 부담 지수라든지 PIR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뭐 지표들이 모두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가격 조정이 이제 필요해 보는 시기죠. 그러면 이게 이 하락세가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 2, 3년 지속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신 건가요? 네. 정부가 계속 집값 떠받치기 정책이 나와서 네. 연착륙이라는 어떤 뭐 명분은 있지만 네. 뭐 건설사 쪽에 어떤 뭐 혜택을 많이 준다. 다주택자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자연스러 조정되는 거를 놔뒀더라면 제가 볼 때 연말 정도쯤이면 그 수위에 도달했을 텐데 지금 일단 연착륙 때문에 그 대책이 나온 바람에 네.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아. 그동안 소득이 많이 줄었잖아요. 일반 저 네.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이제 보니까 아 이거는 소유자들이 전혀 시장을 외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아.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역대 최저치였으니까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네. 그냥 뒀으면 한 2, 3년 더 갔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떠받쳤으니까 더 갈 수도 있고 네. 그냥 뒀으면은 진짜 올해 말이라도 아마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간 상태에서 거래가 시작됐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2, 3년은 더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이 교수님 네네. 우리나라는 이 노후 대책이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도 있죠. 네, 네. 사실상 집을 왜 사느냐 하면 다들 아 나중에 그거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네네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네. 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출 금리도 뛰고 있고 예 굉장히 많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예상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자꾸 하락한다. 그건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자연 조정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데 예, 그렇게 예. 되면 이게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야 이러다가 내가 사놓은 집 이렇게 떨어지면 말이야. 나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거 어떡해? 이런 문제. 그다음에 대출 아, 네. 하신 분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는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나요? 아, 네. 근데 이런 우려도 그렇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예,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팩트를 좀 정확히 볼 게 한 가지 네. 있습니다. 뭐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한 몇 프로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네. 지금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 저 앵커님께서 보시기에도, 네. 뭐, 5년 전, 10년 전에 집을 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두세 배 오른 상태니까.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반으로 내려가도 50%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 사 가격이니까. 네, 더 오른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영끌 하신 분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영끌 하신 분들하고 다주택자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몇 개 처분하면 충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주택의 비중이 높고 부동산이 네. 노후 대책이가 되는 분들이 몇 푸른지가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돼야겠죠. 제가 계산해 보면 영끌 하신 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 다 합하면 네. 200만 정도 됩니다. 그럼 다주택자 중에 네. 100만 정도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분들일 거고 월세 그러니까 받는 분들도 거기가 그렇고요. 예.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영끌해가지고 사신 분들 중에 그 대기업이나 정상 문제가 없는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네.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2, 3년 동안 사신 분들 중에 5, 60%는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꼭지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 비율을 따져보면 많이 잡아도 1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무주택자가 한 45%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개념에서 본다라면 45%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정책의 방향이 맞지 않겠어요? 10%보다 그 계산으로 하면 네. 일반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정부가 할 일은 45% 분들이 앞으로 주택을 사는데 주거의 불안을 느끼고 계속 뭐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뭐 박탈감 속에서 네. 뭐 병이라도 나면 건강보험료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라 돈이 더 빠지고 이런 전체적인 개념에서 편익비용을 생각한다라면 네. 집값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게 전체 국민의 뭐 행복과 또 안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세금이 잘 유용될 때 그 세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네. 다주택자나 영끌들 중에 네. 말씀 주신 노후 대책에 문제가 있는 분들 네. 그분들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교수님 부동산 경기 침체 네. 문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미분양 같은 연관성이라 네.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네, 미분양 네.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겠다. 그리고 뭐 부동산 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13대책도 내놨었고요. 실제로요. 이러한 전반적인 정부 정책,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어떤 선제적 대응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네. 급하게 내리다 보면 경제 시스템이 뭐 약간 훼손돼가지고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또 이것도 팩트를 들어가 보면요. 예.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117개 종합건설사가 부도가 나고요. 네. 한 250개 전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MB 정부가 1년 뒤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 건설사 지원 대책을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채무 조정 지원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예. 조건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 나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시스템 와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전혀 크게 문제 없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호저축은행이 한 2, 3년 뒤에 이제 부도가 났었죠. 부산상호저축을 네. 비롯해서 네. 그 문제는 뭐냐면. 무리하게 부실했던 현장들, 과다한 수익을 누린 현장들은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2, 3년 뒤에 조금 정리가 더 됐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냥 시장 논리에 맞춰서 그냥 놔둬도, 네. 100개, 100개 건설사가 지금 몇만 개가 있거든요, 건설사가. 몇 개가 움직임, 뭐, 망해, 좀 만약에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예. 나머지 대형 건설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또, 은행도, 메이저 은행, 5대 금융기관하고 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네. 지금 이미 그 유동성 어떤 대선 충당금을 다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 캐피탈사라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네. 본연의 업무를 탈피해가지고 과다한 수익, 그러니까 이 PF 자금을 대출해주면 수수료나 이 금융 비용이 더 수익이 좋습니다. 막 10% 이상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과다하게 가다 보니까 일부 금융사들, 이 금융기관들이 조금 부실한 기관들이 있는데 현장별로 그것이 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증권사가 몇십 개인데 그것도 뭐 한두 개가 망한다 해서 큰 뭐 난리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뭐 선제적,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선제적 대응이라는 어떤 명분 하에 정상적으로 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는 어떤 과정을 막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말은 맞는데 예. 내용을 들어보면 과다한 정책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 주택
기금 뭐 7조 원 동원해서 미분양을 매입을 사겠다. 이건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질서를 해치는 거네요. 결국은 시장에서 조정 기능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자영업자분들이 더 생산 주체인데 옛날에다 자영업자분들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600만 자영업자인데 그분들을 뭐 1인 가구 해도 1000만, 2000만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정상적인 정책 방향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건설사들, 네, 건설사들 중에 아주 좋은 현장인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네.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땅을 사가지고 과다하게 분양가를 높이고 네. 무리하게 사업을 잡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건 말씀 주신 대로 자본주의 질서를 뭐 해치는 당연한 이거 문제가 있는 좀 정책이죠, 제가 볼 때.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 우리 국민 세금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서 건설사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뭐 비친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어떤 형태나 어떤 경로로든 정치적으로 비친 게 있다. 국민들이 봐도 과다하거든요, 조금. 네. MB정부 때 같은 경우에 요새 뭐 미분양 매입 사건 있었잖아요. 네. 아니, 100원짜리 물건을 90원에 정부가 사준다라는 거는 뭐 20원, 만약에 원가가 70원이었으면 20원의 이득을 정부가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분양을 매입할 때 그걸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비싸게 사주면 안 되죠. MB정부 때 그거를 원가보다 네. 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어요. 네. 그게 한 50에서 70%요. 지금 그런 가이드도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의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출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왔고 말이죠. 지금 에너지 지원 기금이라든가 물가 폭탄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쓰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네요. 실제로 네, 교수님이 정확히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선 순서가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네. 회사보다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전세 사기 문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네, 빌라왕, 건축왕 막 나오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엄밀히 보면은 정부가 제가 볼 땐 공범에 가깝습니다. 네. 눈이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과다한 전세 대출 정책하고 과다한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입니다. 네. 그 보증을 정부가 뭐 공시가의 140%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세의 거의 100% 수준이거든요. 아, 예. 100% 수준이었다가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앵커님. 만약에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건축업자고 담합을 해서 네. 아, 여기 대출이 2억이 시세라고 가정하는데 여기 대출이 2억까지 정부가 나올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주택가격을 3억으로 올려도 네. 보증을 사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 전세가격이 1억이었다 할지라도 시세를 담합해가지고 3억으로 올려버리면 네. 2억까지는 대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냥 순간적으로 2억이 전세 가격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정부가 전세 대출을 3억을 해준다 그러면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세 가격은 다 3억으로 맞춰집니다. 키높이가. 그러면 매매 가격은 당연히 더 오르겠죠. 예,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정부가 무리하게 과다한 전세 대출을 행했던 MB정부 때하고 네. 박근혜 정부 때를 돌아보면요. 네. 정확하게 전세 대출이 확대되고 나서 6개월, 1년 뒤부터 집값이 그만큼 폭등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데이터로 나오고 논문으로 예. 다 여러 번 발표됐습니다. 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을 네. 먼저 손을 대야지 대출을 많이 해주면 당연히 그거를 건축업자나 이런 분들이 그 생애 저 처음 사회생활하는 젊은이들한테 네. 뭐 쉽게 잘 모르니까 네. 누가 봐도 어른들이 볼 때는 이건 2억짜리 수준밖에 안 되는데 매매 가격을 3억 5천 올려놓고 예. 전세를 갖다가 2억 5천 3억을 받으면 당연히 이게 역전세가 벌어지고 깡통전세가 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가 그런 바탕을 깔아준 게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건설교통부 관리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노하우가 네, 있을 것이고 데이터도 다 알고 근데 왜 이러한 오류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카르텔의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뭐 국토연구원 뭐 연구원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예. 아, 며칠 뒤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가
홍계문이나 이런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네. 세미나가 하나 열리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건설사나 부동산 시장의 어떤 명분, 전세 대출은 세입자의 뭐 삶을 도와주는 주거 안정 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나가니까 원래 본질은 묻히고 네. 대출이 올라갈수록 주택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놓고 돈을 지어도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조율해주는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또 실제적인 어떤 실무진들이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넘어서질 못하고 그냥 지금 안타까운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제가 볼 때 조만간에는 이거 아마 집단지성이라 그럴까요? 젊은 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아, 예, 예, 예. 젊은 분들이 아마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전세대출이 뭐 천일의 칠면조처럼 네. 밥을 맨날 주지만 천일째 요리해 먹으면 그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네. 살 때 더 많은 나의 돈을 뺏기게 되거든요. 예. 당연하잖아요. 차라리 전세대출을 안 해주고 그만큼 주택가격이 안 오른다라면 주택을 마련할 때 부담이 훨씬 덜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지배 카르텔들이 상당히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네네. 들어보니까 부동산 카르텔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말이에요. 예? 아, 네, 맞습니다. 좀 네. 심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또 국민의 어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좀 시정되지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카르텔이 금융 카르텔과 또 연결돼 있을 테고. 또 정부 관리들하고 다 연결돼 있을 테고 네, 정책을 조정하고 심각한 이런 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뭐 네. 탐관놀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요즘. 네. 조선시대 우리가 탐관놀이. 아. 네, 탐관놀이들이 많이 탐관놀이잖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뭐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느끼게.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예. 뭐 모든 부서를 막론하고. 뭐 행정 뭐 할 거 없이 뭐 우리 이제 주거복지 안정기금도 뒤를 뭐 중간에서 횡령을 하지 않나 네. LH라고 국민 돈으로 해야 되는데도 자기들이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않습니까?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예예. 이런 건 이제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언제 한번 우리 교수님 시간 되실 때 한국 사회 부동산 카르텔 실상 해갖고 한번 제가 같이.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래야만 이게 정책이 좀 바뀌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주거 문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카르텔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탐관오리 이런 세력들에 네네. 의해서 우리 주거 안정이 훼손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아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네. 지금 이렇게 한국 민생 경제 문제, 부동산 경제하고 경기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거 저도 거기에 뇌리 그런 언론의 프레임에 좀 갇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은 또 민생 경제가 수렁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 상당히 살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한국 경제 문제라든가 관련돼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지금 가계 부채가 네. 문제가 된다는 보도는 뭐 많이 접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대 그 전 세계 어떤 데이터를 봐도요. 네. 이 정도 시점에서는 그 어느 정도 이 버블을 좀 조정해 줘야 네. 그 시장이 이어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서 무리하게 네. 어떤 민생이나 어떤 시장 가격을 뭐 유지하려다 보면 왜곡된 정책을 사용하다 보면 일본처럼 이제 순간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버블이 조정이 돼야 될 때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경제가 실제 잠재 성장률 할 가능성이 많을 때는 정부가 도와주는 게 맞죠. 네. 그 경제 어떤 순환만 유지해 주면 되는데 네. 과도하게 한 계층의 이득을 위해서 그건 아담 스미스도 얘기했거든요. 기득권들은 항상 이 법이라는 명분을 두고 백성들을 위한다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네. 전체가 다 사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본인들의 이득을 최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백성들의 피해를 보고 이 시스템이 오래가다 보면 결국 국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알고 기성세대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시경제 상황이 대한민국의 어떤 잠재 성장력이나 기술력이나 민족성은 세계 1위에 가까운데 네. 정치가 제가 볼 때는 정치와 언론의 어떤 지형이 제가 볼 때는 후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만 이제 국민들 여론이 좀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고쳐지고 시정이 된다라면 제2의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이 올 텐데 네. 그 과정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우리 정부가 잘 어떤 정책을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또 젊은이들이나 기득권들이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좋은 방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간단하게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윤석열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더 이상 네. 다주택자나 건설사를 위한 대책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놔두고 네. 지금 전세 대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네. 특히 뭐 다주택자나 건설사의 어떤 세제 감면 혜택은 많이 있는 반면에 네.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은 지금 거의 정책이 안 나왔거든요. 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정부라면 있는 자도 도와줘야 되지만 정부가 위기가 왔을 때 없는 분들이 더 힘드니까 없고 좀 서민층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정부에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시간 되실 때 저희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문도 교수님 네, 보내드리고요. 우리 상을 드립니다. 두 분, 임세은, 남태우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복장이 아주 뭐 무슨 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뭐 스포티하죠. 뭐. 네, 네. 어. 오늘은 좀 편하게. 아, 네. 뭐 얘기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티를 입고. 아니, 아니 그런 뭐, 건 아니고. 그런 아니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예. 방송은 방송이죠. 예. 일체 대화가 없는 관계입니다. 거의 뭐 거의 아니 대화... 방송 때만 만나고 뭐 일상에 네. 전화 통화 안 하세요 그럼? 전혀 안 하죠. 아니 한두 번 그때 했죠. 민폐 투어 때문에 네. 아~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네. 제가 한 것 때문에 이제 잠시 어디를 같이 가서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상은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나 네. 매우 사이가 좋지만 실제로 여야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아 정말요?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식사도 좀 준비하고 계시죠? 끝나고 밥 먹잖아요. 이거 프로 끝나도 오늘 아침 항상 우리 먹잖아요. 네 항상 먹죠. 아, 근데 이게 떨어져 앉으시더라고. 임세훈 수장님 저쪽에 앉고 네. 남태우님 저쪽에 앉고 모르겠습니다. 댓글 반응이 어떨지 아 저 두 분이 저렇게 안 친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연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여기 MZ 세대고 네. 네. 그거는 굉장히 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발언이 아닌가 자살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오늘 자살골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살골상도 있습니다. 네 분 먼저 네. 오늘 후보자 네 분 장피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무식한 신념상 자살골상 검세들의 관종노예상 거울을 보라 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대상을 선정해 주십시오. 아 만만치 않네. 점점 저희가 뉴페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수진 네.
예. 유동규, 유동규, 김기현, 네. 아,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야? 아직. 예, 요새 뉴스에 이제 화제 인물들이죠. 또 보건복지부까지. 예, 이번에는 최초로 부처가. 부처가 막. 이번 오늘의 뭐 대상을 수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번에 굉장히 혁혁한 전공을 보건복지부가 세웠죠. 자, 어느 후보부터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 먼저 얘기할까요? 보건복지부. 네. 아, 네. 아, 예, 예, 무식한 신념상? 네, 네. 무식한 신념상 보건복지부입니다. 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안타깝지만 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네. 이제 계속 1위를 1위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청년들도 많이 자살률이 높은데요. 네.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현재보다 30%를 줄이겠다고 이제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자살 예방 대책 중에 예. 우리가 좀 번개탄 이런 걸로 최근에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한번 자살을 네. 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랬는지 번개탄이나 가스 중독으로 자살을 한 사례가 15% 전체 15% 정도 된대요. 정말요? 예, 예, 높다. 예. 예, 그 높아서 이제 또 최근에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2021년보다 2022년에 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개탄 같은 이러한 그 번개탄 같은 거를 판매 제한을 좀 하는 거를 정부에서 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예, 근데 이 재택이도 뭐 그것도 물론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본질을 왜 자살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본질 파악을 먼저 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장난 같잖아요. 그러니까 번개탄으로 자살을 하니까 번개탄을 없애겠다. 그럼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자동차를 없애겠다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번개탄 쓰신 분들은 상당히 네. 취약계층이죠, 그죠? 그렇죠. 남태우 그렇죠. 의원님은 젊었을 때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좀 써봤죠. 예. 쓰시죠, 아세요 번개탄? 잘 알죠. 아, 예. 예. 뭐 예전에 보면 이게 환경오염. 이재용 의원님은 전혀 모르실 테고. 아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연탄됐었어요. 예. 그게 이제 비닐체로 막 타기도 하고 하니까 예, 환경오염이 맞아요. 있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대책이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사실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예. 그때 그 아니 왜 그랬지? 수학여행 가다 그래. 그래? 수학여행을 네. 없애면 되겠고 수학여행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대처가 안 돼서 정부가 책임지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 그럼 해경을 없애면 되겠고 네. 해경도 없앴고 그런 그 굉장히 무식한 지금 우리 임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살률이 높은 네. 근본적인 이유, 경제적인 문제, 빈부격차, 사회구조적 원인들에 대한 처방을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번개탄으로 많이 한다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 마포대교 많이 하면 한강에 다리를 없애자. 예. 그럼 투신을 많이 하면 건물을 없애자. 그럼 사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순한 대책을 정부 부처에서 냈다는 게 누가 낸 거예요? 충격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나왔던 얘기고죠. 장관이 채용했겠지. 야, 그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가면 비슷한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소값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그럼 많은가? 네. 그럼 소를 좀 줄여볼까? 얼마 정도? 한 14만 마리 정도? 그럼 암소를 줄이면 소를 안 놓을 테니까 소가 줄겠군. 소를 죽이자. 도살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설에서 얘기가 소값을 잡으려고 했더니 소를 잡는. 소는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소는 누가 키우고. 앞뒤 하나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쌀 같은 경우도 어디 쌀이 제일 유명하지 많지? 그러니까 쌀이 뭐 폭락하고, 그러니까 신동진 쌀, 신동진 쌀을 판매하지 마.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관된, 쭉 일관된 얘기인데, 이 정부의 아주 뭐랄까, 근시안적인 사고를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번개탄 사건이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 정부의 사실 캐치프레이즈죠. 무식한 신념을 갖고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그대로 보여주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무원 집단이 다 되게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공무원 집단들은 먼저 본인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럼 결국은 윗단에 이런 허가와 윗단에 이런 공유가 있어야 예. 이런 발표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저는 결국은 이게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네. 결국은 그 위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분의 신념이 그냥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살하는 사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보다 좀 촘촘히 구축이 되고 이렇게
뭐 사회 불안정, 이런 불안정한 사회를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 돼서 이 대책이 마련돼야지. 네. 이건 무슨 대책이 보면 윤석열 정부는 대책이 항상 밑장빼기 같습니다. 밑장빼기. 아랫돌 빼서 윗돌을 다 이상하네.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빼. 그다음 우르르 무너지는.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정책. 근데 예를 들면은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네. 청와대에 국민 안전 담당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최초의 이제 안전 관련한 담당관인데 여기서 자살, 그다음 산업 재해, 안전 사고 이거 관련한 이런 대책 과 이런 보고가 매주 일어났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게 높다 그러면은 전 관련된 부처가 모여서 회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께도 격주 혹은 매주 보고를 했었어요. 이런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런 건 싸그리 다 없애놓고 정작 발표한 게 밑장빼기. 이 너무 한심한 거죠. 이게 정부 정책이라고 할 만한 수준입니까? 이게 어디 고등학교 학부페이에서도 안 나올 수준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렇죠. 무식한 신념상이라고 네. 하신 거구나.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번개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네. 있고요.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여유가 많은 분들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번개탄을 없애라 이러면 그럼 죽는 것보다 추운 게 낫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뭐 그따위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지금 막 투표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네. 못 보시죠? 예,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 그 사람이 제일 1등으로 달려가는데. 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자, 아, 자살골. 지난주에 대상을 네. 노렸으나 타지 못했던 굉장히 낮았죠. 아, 김기현. 아, 꼴찌. 네. 그 다시 한번 올리신 거구나. 지난주 꼴찌해가지고. 지난주 꼴찌했어요. 네, 그래서 네. 분발하려고. 분발하려고. 아. 7%가 이게 상당히 밀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비해 이 김기현이라는 이 정치인 이분의 특성이 만지면 만질수록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 아, 그래요? 예, 이번에 대해서 또 한 번. 예. 굉장한 자살골을 두 골 이상. 그래서 자살골상입니다. 아, 뭐, 자살골 뭐 했죠?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뭐, 안철수가 되면은 탄핵할 거다. 탄핵 발언을 이 사람 여당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훌륭해, 저희는 훌륭해. 이제 뭐 민주당이나 여당은 탄핵 얘기 자유롭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말한 게 아닌데 그렇지. 여당 대표하겠다는 사람에서 말한 건데 라는 이러한 훌륭한 핑계거리를 줬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지금 KTX 관련해 울산의 땅 투기 의혹이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새로 생겨난 일은 아니고요. 계속 이런 논란이 있었고 듣기로는 울산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이 김기현 이 후보가 이 거대 차익을 봤다라는 소문이 뭐 이렇게 지방에서는 많이 소문이 파다했대요. 1800배? 네, 1800배. 그래서 3800만 원을 샀는데 지금은 640억. 우와. 사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발표만 공시지가 수준일 수도 있으니까요. 엄청나다. 네, 1800배 시세 차익을 안겼고 지금 뭐 황교안 후보를 비롯해서 뭐 천하람 후보 등이 마구잡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그 비리가 있었고 뭐 하여튼 네. 검찰 수사에 알겠지만 네. 땅값이 뛴 건 사실 아니야. 객관적 사실이죠. 640억이 된 건 예. 사실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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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서 이제 황교안 후보가 토론 때마다 시작을 김기현으로 시작해서 김기현으로 끝납니다. 그래요? 시작을 사퇴하십시오. 하다가 마지막 뭐 하다가 김기현 후보는 사퇴하십시오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사퇴 요정. 아, 그렇게 됐어요? 네, 우리의 사퇴 요정 황교안. 아, 오늘 황교안 상 주었어요. 아, 후보야 몰랐구만. 요정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황교안 후보가 예전에 이은재 의원이 빙의가 돼가지고 네. 사퇴하세요 이렇게 이제 된 건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마법의 길이라고 그 KTX조차도 권력을 향해서. 굽어서 간다. 길이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김기현 땅 쪽으로 굽어갔다. 아. 뭐 거의 컵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권력의 힘이 세다는 걸 단쪽 뭐 고래고르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네. 21만 톤인가 21톤 뭐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 끊임없는 자살골을 넣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자살골 저거 아니에요? 뭐지? 바이든 날리면 얘기한 거 그렇죠. 뭐. 그것도 있죠. 첫 번째 이것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보십시오. 그렇게 낮밤으로 전하고 항의하고 행패 부리고 해가지고 10억 벌고 이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3,800원, 640원. 아~ 청와대 입장에서 봐도 개심죄구나 이거. 개심할 수 있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인데 이분 이거 참 뽑아서 되겠나 겁난다. 우리도 틀리지 않을까 고민할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얘기가 났고 우리가 흔히 기억하듯이 2007년인가요?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엄청나게 공방을 벌였잖아요. 네. 그게 다 진실로 밝혀졌고 예. 결과적으로 그 두 분이 다 구속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는
진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쪽에서는 정확하게 본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 얘기도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 본 거고요. 그러면 네. 이제 김기현을 이제 견제하는 세력이 생기는 모양이네. 네. 내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났네. 저희가 선거구 할 때 저희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유리하게 이렇게 끌어오는 네. 거였는데 이 KTX를 본인 땅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그렇죠. 하는 건 또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논란이 일자 김기현 후보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되게 비겁한 얘기입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불법이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미 땅을 산 거고 그 이후에 어쨌든 본인의 권력으로 인해서 그게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근데 여기서 불법을 찾아내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팩트가 있잖아요. 팩트는 있잖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가 300, 뭐 몇 억? 680억. 1800억. 3800만 원에 사서 샀는데 3800억. 그건 사실이잖아. 그건 팩트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갖고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 정서상 이게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나오거나 했었지 그걸 부동산 산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비겁하냐는 거죠.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정치 생명 걸겠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렇게 막 손모가지 걸고 할 분이 아닌데 생명을 걸겠다 해서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말이 이 말에 이제 본인이 실제적으로 이 성토를 한 거죠. 나는 이걸 시세차게 벌었는데 사실 내가 이거를 불법으로 뭘 한 건 아니야라는 게 있으니까 다, 사실상 다 의미 없는 얘기죠. 네. 다 만들어 놨겠지. 98년도니까 이미 뭐 한 30년 빠져나올 구멍 다 만들어 놨겠지. 그렇죠. 이미 30년 까지 뭐 가까운 일이 저 일인데 이걸 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됐가 있겠습니까? 남태호 배우님도 대구 땅 좀 사다 놓치고 했어요. 안타깝습니다. 대구가 뭐 땅이 오르진 않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KTX 동대구역 만들 때 고역 하나 사놓고 서대구역 근처에 제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 광활합니다. 근데 이게 1800배를 짧은 시기에 한다는 건 이건 이건 정말 그 부동산의 제왕도 불가능한 기록이 아닐까. 검찰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간단하죠. 한동훈이가 수사하면 되잖아요, 이거. 예, 네, 하면 되죠.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웃긴 게요. 실제로 이 땅이 그냥 맹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맹지였다. 맹지였다 그러는데 이거 이 김기현 후보의 말이 웃깁니다. 자기가 그때 은퇴하고 나서 여기서 뭐 농사 짓고 이러려고 샀다고. 근데 그 당시 땅이 98년도잖아요. 그 당시 나이가 40이 안 되었습니다. 39인가요? 몇 평이나 돼요? 꽤 많은 거. 엄청 크죠. 근데 그걸 은퇴하고 농사 짓고. 근데 40살에 보통 나의 은퇴 언제 할지 그거에 대해 기약이 모르죠. 있나요? 보통은 은퇴하려면 뭐 연금 저축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땅 사서 40도 안 된 사람이 은퇴 계획을 한다? 그 자체 매우 네.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빈곤하죠.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말이야. 한 입으로 두 소리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김기현의 그 정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나는 그래서 김기현의 인생 최대 목표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지금은 대통령. 아니 국민의힘 대표 되는 거. 그렇죠. 지금 여당 대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 지금. 옛날에 무슨 영상에 본인 대통령 하겠다는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 쇼츠를 만들어서 폭로해. 그래서 윤석열이가 보고서 이야 이놈 봐라 이거 안 되겠네. 이제 이거 안철수 투구만 그냥. 그건 쪼크겠죠. 그런 무리한 얘기를 했다가는 바로 부동산이 다시 드러나게 되겠죠. 검찰이 가만 안 있겠죠. 근데 몰라 이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그러니까요. 그냥 어떻게든지 뭘 해먹으려고. 부동산의 힘입니다. 이게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근데 또 이제 2차로 이분이 또 자살골을 한번 먹였죠. 바이든 날리면. 지금 바이든 날리면 우리가 또 기억에 잠시 또 잊고 있으면 소 안 되고 잊고 있으면 소 안 되고 이거 지금 영원히 흑역사입니다. 대통령실의 흑역사 이 바이든 날리면은. 근데 이걸 원래 천하람 후보가 나는 안철수나 누구에게 바이든을 들립니까? 날리면 들립니까? 라고 묻는다고 이미 공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먼저 선제 타격합니다. 뭐라고요? 천하람 후보에게.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물어봐? 네, 오히려. 근데 저는 이게 아마 만약에 천하람 후보 물었을 때 본인이 대답이 궁색할 것 같으니까 먼저 질문을 해야 본인이 대답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것 같은데 한간에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표가 있잖아요. 토론을 하면. 그래서 아마 천하람 후보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물을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질문과 답을
거꾸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질문해버렸다. 답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바이든이에요, 날리면이에요 물은 게 아니라 아직도 바이든이 바이든으로 생각하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변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집단에는 뭐 좀 해보려고 그랬지. 네, 해보려고 네. 그랬는데 국민들이 네. 오 바이든 날리면 또 나왔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답을 전하는 후보가 하게 되면 예. 당원 지지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그거구나. 던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 제가 청와대라면 네. 제가 이제 대통령실이라면 세 번 곤란해집니다. 선제 탄핵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어. 말이 씨가 됐잖아요.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보다 육사가 낫지 않느냐. 검찰 독재보다는 차라리 군부 독재가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왜 전두환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교통비나 짜장면까지 막 억누르면서 자기가 부당하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야구나 프로야구나 축구 만들고 어쨌든 정치적 반대자이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은 가혹하게 탄압했지만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호감을 얻기 위해서 네. 경쟁 완료도 상고 처리하고 예.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막 나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전혀 눈치도 보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군부 독재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면에서 선제 탄핵론을 얘기했으니까 일단 리스크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바이든을 재소환함으로 인해서 또 국민에게 상기하자 바이든. 상기하자 바이든. 바이든 죽은 바 죽은 바이든도 다시 한번 보자. 번개탄처럼 지금 살펴보자. 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국민들 입장에서 아차 바이든 잊고 있었지. 네. 그러니까 청와대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부관참시도 아니고 일을 두 번 또 예. 만드네. 이거 탄핵 얘기하고 바이든 얘기하고 이거 우리를 살리자는 후보야 죽이자는 후보야 누가 얘 뽑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확실히 남태우 배우께서 김기현을 밀어드리니까 네. 김기현에 지금 그 투표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꼴찌 안 할 것 같아요. 아, 저번 주에 너무 쓰레냈죠. 글쎄 말이야. 한번 1등을 만들어 드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다음 만약에 또 꼴찌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3탄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이분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정말 야, 내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지금 몇 번을 지금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바이든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대통령실에서 야 지금 김기현 이 새끼 빨리 바이든 해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못 믿으니까 명예대표한다.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 입시 비리했던 쌍둥이 아빠 있지 않습니까? 답안지 주고 다 만들어주고 아니라고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은 제적되고 본인은 구속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쌍둥이 자매를 바라보는 심정이 아닐까? 네. 애들이 이상하게 우리까지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후보. 세 번째 후보는 이 벌써 얘기도 안 했는데 투표율이 높아요. 네. 네. 네, 검사들의 노래 한 말이다, 검사들의 이제 관종 노예상인데요. 예. 사실상 그 이번 대장동 사건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 예. 유동규가 사실상 돈 받으려고 하는 욕심부리는 그런 많이 내용들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검찰에 들어가서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속도 풀리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말이 다 뒤바뀝니다. 근데 그 뒤바뀐 유동규의 말을 근거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뭐 소환하고 영장 내리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유동규가 나와서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기자들 만나서 한마디씩 하는 것들 모자라서 이제 유재일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네. 그 속에 그 유튜브에 나가서 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들의 관종 노예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밝혔어요, 이 사람? 검사들의 입맛에 맞는 위주의 증언을 하게 되고 네. 또 이 유재일 유튜버 유재일 씨도 소위 예전에는 민주진영 진보진영에서 하면서 일종의 이 관종에 가깝죠 이분도 예. 왜냐하면 이분도 나 삐뚤어질 거야 막 이렇게 되면 저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위 그 유튜버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굉장한 지지와 부를 얻게 네. 됐죠. 네.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유동규 씨도 검찰의 입맛에 맞추고 자기도 뭔가 이득을 취하고 싶으니까 손을 잡아서 네. 가서 이런 발언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들을 계속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검사들의 관종이 되었다.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얘기한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풀려났죠? 네, 네,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풀려났을까요? 네. 이거 뭐 분리방향인도 아니고 뭘 했을까? 김만배는 다시 구속시키고. 구속되고. 네, 뭘 했을까요? 남욱도 풀려나고. 어. 그러니까. 다 풀려납니다. 김만배는 말을 안 듣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내지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시하니까 아니잖아. 지금 정무감각이 있어야 돼. 그럼 구속돼. 이렇게 보여준 거죠. 유동규는 굉장히 그런 감각을 보여주고 말도 자꾸 바뀌다가 점점 소위 말해서 이재명 후보 당대표에게 불리한 발언 위주로 하니까 계속 중용해 주고 진술을 뒤집은 거죠. 네. 이 사람이 네. 처음에 정영학 녹취록에 입각해서 했을 네. 때는 천화동이 1호라든가 맞아요. 했는데 갑자기 네. 네. 갑자기 바뀌죠. 그때는 이재명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라고 네. 대여록에 나오고 맞아. 야 2층 모르게 해가 2층이 이재명 시장실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느 순간 이재명이 거기에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 돈에 425억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윤석열 정권에 네. 윤석열 정권이 이제 대장동 수사를 다시 하면서 네.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속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네. 그 검찰 그 조사를 받을 때 약간 협박 비슷한 걸 받았었다라는 얘기가 가족들 얘기하면서 예, 예, 그런 예. 얘기가 있었다고 실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변호사 안에서 예. 발표를 했습니다. 유동규는 뭘 협박 받았을까? 뭐 그동안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으면 또 그렇겠죠. 뭐 예전에 무슨 뭐 이런 사적인 관계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다면서요. 사적인 관계. 에? 잘 모르세요. 그, 그런 거 원래 강하시잖아요. 유소장님 사적인 관계. 알지만 또 방송에서 말하겠죠. 아~ 그냥 그 임 소장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네네네. 있는 어떤 그 영화 미소. 저 미소를 보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아니 얼마 전 그러니까, 보도했던 것 같은데 뭐 스포츠카를 두고 사고 뭐 예. 안 샀나? 글쎄요. 뭐,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이제 이게 그렇죠? 유출해 보면 예. 유동규 씨의 석방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계속 이재명 당대표를 대장동 비리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네. 이런 모든 논리들이 그 이면에 검찰의 입맛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종 노회상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이 시나리오 쓴 사람들이 누굴까? 요렇게 진술을 유동규는 고민하는 거죠. 검찰이 권력을 잡은 게 영원할 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어? 특히 그렇죠. 말이야 자기 입장 바꾸고 뒤통수 네. 치고 뭐 CCTV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없다 그런데 보니까 CCTV 있고 네. 아파트에. 어? 네. 하여튼 참 뭐. 전혀 신빙성이 없죠. 그리고 들었다. 남욱 같은 경우 들었다. 들었다. 김만배한테 들었다. 들었다. 네. 유동규 뭐 준 거 같다. 네. 하여튼 뭐 소설을 쓴 이. 네. 검사들의 관종 노예상. 아, 검찰들의 관종 노예상이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입맛에 맞추어서 시나리오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네. 것을 그 배우를 검찰로 네. 우리가 상당히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대표적인 뭐 꼿꼿한 우리 보수의 대표적인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전원책 변호사조차도 그 석방 과정이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내가 법조인으로서 네. 괜찮다. 이거 분명히 딜이 있었다. 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대단해. 자, 그러면 네 번째 후보 볼까요? 네, 네 번째 후보는 네 번째. 누굽니까? 조수진. 아, 조수진. 네. 아, 네, 이분이 지금 조수진이 4위야. 예. 아, 지금 김기현 후보가 막 약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수진 이제 지금 최고위원 아마 출마를 했어요. 네, 그렇죠. 했어요. 예, 예.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 출마 그러니까 한번 그때 그만 뒀잖아요. 예, 예. 다시 맞아요. 출마했습니다. 두 번 할 수 예. 있어요, 최고위원. 뭐 것보다. 그거는 당원에 뭐 의뢰가 안 되면 가능하겠죠. 본인이 사퇴했는데 다시 출마합니다. 그건 또 뭐야?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조수진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수석 최고가 되냐 아니냐 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가족한테도 진짜 네. 못할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편이네. 그렇죠. 뭐. 네. 그렇죠. 네. 그동안에 이제 논란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재산도 옛날 허위 신고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네. 그 채널A 옛날에 그 예. 뭐 나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예, 동아일보 예, 그렇죠. 기자. 채널A 나가서 그 당시에 이제 성완종 이완구 궁합을 맞춰본 사람입니다. 그건 또 뭐야? 이름으로 성완종 이완구 써서 이렇게 표 만들어서 90% 아, 이 둘은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이 둘이 연관관계가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획수 가지고 이렇게 획수 맞춰봤잖아요. 아, 그때 매칭률. 그, 네. 돈 문제 생겼을 때 맞아요. 네. 그 돌아가신 분 네. 말씀. 그리고 재산을 3분의 1을 누락했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 실수다. 실수라고 네. 거짓말했죠. 한 적도 있고 예전에 이제 고민정 의원 보고 네. 후궁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후궁 아니냐라고 네. 얘기해서 또 후궁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네. 뭐 막말은 막말에 그냥
상당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실제로 또 김건희 여사 유지를 이어받은 측면도 있죠. 김건희 여사 논문 자체가 남녀 간의 그런 얘기들을 주로 중심으로 한 그런 논문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송환종 이완구 매칭률까지 맞추는 그것도 채널A라는 방송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뭔가 내가 이 권력의 핵심의 결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그런 활동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그동안 쭉 막말을 했던 것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좀 흰머리가 조금 새치가 많았대요. 염색을 계속했는데 대선 후보 기간에도 당연히 염색하죠. 뭐 지금 뭐 다른 의원들을 염색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염색했다고 뭐 포르노 배우가 염색한다고 뭐 순정파 배우 되냐 뭐 이러면서 포르노 배우 얘기를 해서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김여사,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썩은 내 진동하는 비리가 김건희 때문에 덮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지 그렇게 마구잡이를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특검 수사가 아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김건희와 관련돼서 소환 한번 하지 않고 각종 주가 조작 정황이 나온데도 옴짝달싹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지 미진하니까 하자는 거잖아요. 하지 않으니까 하자는 건데 그거를 미진해서 이게 나와야 하는 거지 왜 지금 굳이 특검 얘기하냐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라. 뭘 봐라. 거울을 보라 사이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한테 방탄이라고 얘기하면 김건희 방탄을 본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단순한 기계적인 그 뭐 논리적인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쌍특검 해라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다면 그럼 같이 다 해봅시다. 그렇지. 근데 그건 안 하고 이재명은 비리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비리가 많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밝혀진 것도 없고 유동규 오락가락하는 진술만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선에 나온 게 아니 뭐 조단위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왜 5,500억밖에 못했냐.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LCT는 빵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더 벌 수 있는데 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투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분이 왜 이러는가 알 수 있는 본인은 친윤이 되고 싶은데 흔히 말하는 멀윤 근데 뭐 친박 멀박 뭐 이게 나올 때 비박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진 윤입니다. 그래서 멀윤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줄을 서고 싶은데 줄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 예, 예.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우리 저 투표 종합할까요? 투표. 자, 아 이거 조금 조수진은 더 해야 돼요? 최고 요 조금 저 아직 너무 떨어지니까 홍보가 부족한 거죠. 아, 그래요. 조금 해야 됩니다. 균형감이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김기현한테 너무 우리도 우리조차도 김기현 후보를 너무 미는 쪽이 돼요. 조수진 후보 이러면 공정하지 않거든요. 네. 이 심정이 천안한 후보의 심정이 될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 조수진 뒷조사 한 거 있으세요? 뒷조사 한 거 앞조사를 했습니다. 앞조사가 많습니다. 예, 이 보면 왜 일관성 없이 친윤했다 멀륜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초선 의원 50명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막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성명에 이름 올립니다. 올렸다가 있다가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니까 갑자기 갑자기 이름 올린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다가 또 부정적 여론이 이제 커지니까 잘 몰랐다고 주장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줄을 고민합니다. 어느 줄이지? 아, 이 줄이 아닌가? 동아줄이 이게 아닌가? 계속 잡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고민하면서 나중에는 배현진 의원 그 탓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배현진이 한 것이다. 그래서 배현진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거 떠밀려서 한 건데 사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계속 기회주의적인 처신 오락가락 갈짓자인 걸 합니다. 주진 1% 올라갔어. 네. 아, 좀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고위원이 나왔는데 국민통합에도 기여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은 호남에서 초중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통합에 기여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호남에서 초중고남은 국민통합 기여합니까? 야. 자기의 연고로? 그러면 오히려 국민통합 기여하고 싶다면 본인이 네. 야당 의원들 만나서 한 번이라도 대화하고 설득해 본 적이 있냐. 조수님 또 올라갔어 지금.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대통령에게 네. 아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야당 대표 한 번은 만나야죠. 야당 의원들도 만나야죠. 라고 그렇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나. 네. 그게 이제 통합에 기여하는 거지. 초중고 나왔다고 그게 무슨 기여를 하는 거예요. 네. 국민... 조수님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네. 됐습니다. 지금 국민 분열에 그 해당하는 발언과 언행을 일삼았던 분이고 굳이 따지자면 네. 정말 통합을 해야 한다면 예전에 이정현 전 의원처럼 호남에 내가 출마하겠습니다라도 얘기해야 보수에서 말이 그렇죠. 되는 거죠. 초중고는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고 정치적 선택을 해야 정치인이 국민통합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정치적 선택은 늘 기회주의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배현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조선 50명 때문이다 이런 뒷줄에서는 비열한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출신 가지고 나 그렇게 따지면 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 뭐 1등을 하니만 얘기 나온 네. 거 보면 이렇게 약간 사고치고 막말을 해야지 여기서는 인정을 마음, 받나 봐요. 희한한 당이야. 희한해요. 희한한 당이야. 그렇죠. 네, 네. 김기현이 자꾸만 사고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본인이 1등 인지도 하려고? 어떻게든 그 뭐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유리하다. 본인도 언론인 출신이고 같은 언론인 보십시오. 배현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우리 김은혜 홍보수석 요즘 네. 너무나 조용하지 않습니까? 뭐 삭탈 관직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보니까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장땡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기 채팅방에 SK님이 참사 유가족 눈물 나게 했습니다. 조수진 맞아요. 맞죠. 맞아요. 뭐 대표적인 망언을 했죠. 아주 그냥 하여튼 네, 두 분께서 이제 얘기하신 바람에 조수진이가 네. 한 자리 숫자를 면하고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습니다. 아, 네. 성공하셨습니다. 아, 조수진 후보는 좀 올라갔는데 네. 아, 전체 시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빨리 손에 손을 잡고 다 나와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투표 종료하고 투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대상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아, 제가 지금 유용화의 생활정치와 서울의 소리 두 군데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네. 비율을 반영해서 지금 김기현과 유동규가 엎치락 뒤치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 김기현은 뭘 해도 과반을 못 넘네요. 항상 어디서든 네, 비율을 반영해 봤더니 네. 오늘의 대상은 김기현입니다. 아, 성공했네. 아마 대회원 축하드립니다. 네. 저 안 하십니까? 쫙 뭐 카펫 까는 거 안 해요? 네, 그럼 카펫 깔겠죠. 세레머니 해야겠죠. 까먹어야지, 세레머니 네, 해야지. 세레머니 간만에 1등 하셨는데. 고생해서 1등 했는데. 예. 그 까먹으면 안 되죠. 여기서라도 1등 하세요.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되겠네. 네, 뭐 저희가 몰아준 기를 받아서 당대표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영상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의 상을 드립니다 코너를 굉장히 홍보용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봐라! 4위에서 치고 올라와서 결국 내가 1위를 하지 않느냐. 이건 지금 진보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다. 라고 홍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수상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분들. 네, 아니 뭐 저희가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과반 못 얻고 혹은 당대표 안 되면 정말 정계 은퇴하셔야 되지 않나. 정말 그야말로 사퇴하십시오. 아니, 사퇴를 권유드립니다. 정치 생명을. 감옥 가겠지. 감옥으로? 법무부로 가시나? 수사받겠지. 아.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구속영장 청구해야지. 그때 그럼 뭐 하여튼 네. 아직 국회의원이죠? 네, 네, 의원이죠. 그때 아직. 김기현은 어떻게 할까? 불체포 문제 그거 갖고. 야, 궁금하다 하여튼. 네. 그땐 또 딴 얘기를 하겠죠. 네, 하여튼. 네. 아이고, 이게. 아니, 국민이 뽑아준 신상은 뭐냐? 시나리오니까, 네, 네. 시나리오니까 김기현 후보 오해하지 마시죠. 네. 그걸 말이죠. 사법 당국이 임의적으로, 법률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이 뽑아준 신성한 권력을 헌법기관 국회의원을 오라가라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김기현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축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네.
출발선도 안 맞으니까 출발선도 앞으로 당겨줘. 어. 축구를 하려고 하니까 골대 안 맞으니까 골대 옆으로 당겨줘. 선수 안 맞으니까 야 진영 바꿔. 이거 바꾸기도 어. 오만 걸 유니폼도 바꿔. 관중 마음에 안 들어 관중 저쪽으로 옮겨. 어. 이렇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못 이기면 어.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우승 못하면 다시 하자.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심판이 골을 넣어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버퍼링이 생겼어. 끝날 때 생각.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고 싶다. 그들이 노명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